근데 왜 체험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개념으로 다, 왜냐면 개념으로 내가 이해했다는 건요, 내 일상의 체험과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체험과 개념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도 체험하고 개념이 맞으니까 자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체험한 게 다, 내가 경험한, 내 마음의 VR로 사물을 경험한 것 같은데. 진짜로, 너가 마음의 VR로 경험한 거다. 꿈속에서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꿈에서 남 있는 줄 알고 다 얘기하고 막 싸우고 다 했는데 깨보니까 다 나, 내 마음이었지. 따로 남이 있는 게 아니었고, 내 마음에 인식됐던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깨어서 보니까 이 컵도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인식된 거지. 이 컵을 인식하는 주체는 나지, 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우주에서. 항상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고요. 내 우주의 인식 주체는 지금 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밖에. 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인간들마저 포함해서 다 내 우주에서는 인식 대상일 뿐이지 인식 주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인식 대상일 뿐이니까 사실은 안 와닿아요. 저쪽 입장에서는, 저 우주에서는 어떤 일이 저 인식 주체한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따라서 쉽게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인식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희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왜냐면 저쪽의 느낌이 전혀 고통이 안 와닿으니까. 이걸 읽어내는 힘이 상상력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동정심, 역지사지,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리라. 사실은 모르죠.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래 참나가 하나니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오가는 그또 직관이 있어요. 저쪽이 나는 안 아프고 저쪽이 아픈데도 나까지 뭔가 안 좋아지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 찌릿하게 통하는 그 직감이 있어서 같이 공감해 주고 가는 거지. 또 우리 뇌에도 상대방의 공감하는 막 그런 걸 돕는 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상상력도 발휘하고 뭔가 직감도 있고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고 또 뇌가 그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인식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다. 영원히 윤회하신다면요, 영원히 인식 주체가 하나인 겁니다. 여기. 항상 다음 우주에 태어나셔도 또 지금 화면만 딱 바뀌지 않겠어요? 팔 봤더니 팔 되게 짧고 뭔 일이 있었지? 말안 나오고 이상하게 막 전만 땡기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러지? 하지만 지금 인식 주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게 참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내 인식 주체가 나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 있고 감정이 바뀌어 있고 오감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나랑 지금의 나랑 한 나니까 카르마가 이어지죠, 계속. 또 동일성은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생 거는 빼고 얘기하더라도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랑 벌써 누가 동일성을 계속 유지시키나요? 생각이 바뀌었고 벌써 그 감정이 바뀌었고 오감이 바뀌었고 요 세포도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계속 나라고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그 힘이 그게 인식 주체가 주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인식 주체는 참나고 내가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건 에고고 나의 인식의 객체다 하는 건 대상이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딱 하나에서 셋이 쫙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뭘 인식할 때 셋이 항상 같이 있어요. 순수 인식 주체 알아차림하고 나다, 아무개다 하는 에고의식하고 아무개의 경험의 대상이다 하는 것들하고 항상 셋이 같이 다닙니다. 참나를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에고가 주다 보니까 에고 배우의 인식하는 주체를 잘 생각 안 해서 그렇지. 항상 같이 다녀요, 셋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법공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생각 이전에 인식 주체가 작동하고 그걸 철학적으로 순수 인식 주체라고 그래요. 순수 인식 주체가 작동하면서 그 안에서 주객이 쌍으로 같이 쌍생쌍멸해요. 같이 생멸하는 거죠. 그래서 쌍생쌍멸했을 때 인식 주체는 안 사라지니까 그걸 참나라 그래요. 쌍생했을 때 인식 주체에서 에고가 탁 등장해서 나다 할때 남이 나의 대상도 항상 같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대상도 경험하는 대상이 있어야
이걸 경험하는 나라는 에고도 정립이 되니까요. 이번에 대상만 사라져도 그래서 그 선법에 이런 게 있어요. 대상은 그대로 두고 주체만 빼라. 주체는 그대로 두고 대상만 빼라. 둘다 빼버려라. 선법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진심직설인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다양한 선법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컵을 보는 에고를 몰라 해버리면 깨어나요. 왜냐면 쌍생쌍멸이라 한 놈만 없애면 같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컵을 없애고 싶은데 에고는 그대로 두고 이 컵만 몰라 해도 에고는 힘을 잃고 컵은 그대로 두고 내 에고를 몰라 해버리면 힘을 잃고 결국 참나 접속이 돼요. 에고든 세계건 다 몰라 해버리면 역시 참나가 드러나고 요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경계만 없애라 아니면 주체만 없애라 이런 말들이 그거예요. 왜냐면 둘이 같이 세트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 초기 불교에서요 제법 무아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내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에고가 없다는 거냐? 그런 걸다 피해가는 오묘한 말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은요. 지금도, 그러니까 부처님 때만의 고민이 아닌 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에고인가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나냐?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루는 요소들이지. 그럼 생각, 감정, 오감이 나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을 싹 빼면 내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상하죠. 자,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감정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 감정, 오감은 너가 아니야. 제법 무아. 생각, 감정, 오감은 너가 아니야. 그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려놔 봐. 그럼 에고도 사라지겠죠. 그럼 참나, 열반이 딱 드러나요. 그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아, 에고는 원래 없었구나. 에고라는 건 망상이었구나. 생각, 감정, 오감만 있었지, 에고는 망상이었구나라고 결론 내리는 스님들이 많아요. 좀 이상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생각, 감정, 오감이 없으면 나라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에고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러면 참나만 드러나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다면. 근데 이걸 경험한 뒤에 결론을 따라서 에고는 망상이었다. 생각, 감정, 오감과 열반만, 참나만 존재했지, 에고는 원래 없던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지금 승려들이 그런다고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 아시겠냐고요. 에고가 왜 없어요? 이 결론이 이상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에고가 없다 그러면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단멸론자야 그랬을 거예요. 그럼 에고가 있단 말입니까? 에이, 이런 상견주의자야. 이 단견주의자야. 부처님 말을 이해되세요? 왜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지? 에고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 생각, 감정, 오감, 내 것이라고 여기는 생각, 감정, 오감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놔버리면 에고가 나라고 할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에고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열반이 드러나요. 이게 그냥 실상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막 보편 법칙을 막 뽑아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해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면 쓸데없는 논쟁에 안 빠져요. 에고는 원래 없는 겁니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이 있으면 에고는 작동해요.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을 버리면 에고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생각, 감정, 오감도 에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빛들이 잘 모르겠어요. 에고가 있다 없다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무아냐 그러면 아 그건 단견이다. 그 있다는 겁니까? 아 그건 상견이다.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각 감정 오감만 있다. 그럼 생각 감정 오감에 내가 없는데요.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내려놔 봐라. 열반에 도달한다. 그냥 자명한 얘기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부처님은 어떤 형이상학적 이론을 세우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탁탁탁 쳐가지고 열반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지. 내 말만 따라와, 그럼 바로 열반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런 분이지. 형이상학 체계를 어떻게 세우려고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유식학하던 제자들이 이제 체계를 세운 거죠. 에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고 팔식에 오히려 작용인 칠식이었다라는 더 이제 형이상학적 얘기를 유식하고 와서 한 거예요. 에고의 본질을 칠식이라고 잡은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부처님 때랑 다른 얘기가 나와. 근데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그거 모르셨겠냐는 거죠. 부처님은 칠식, 팔식 이런 얘기 안 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다들 에고, 에고 하고 사니까 에고에 집착해서 괴로운데 에고 때문에 죽겠다고 왔는데 에고가 본래 없어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됐겠어요? 아니면 에고는 영원해 이런 말은 에고를 더 강화시키죠. 에고는 본래 없어 그러면 오히려 무책임으로 가죠. 도움도 안 되고 자기는 죽겠는데 에고 때문에. 그러니까 에고 생각 감정 오감에 거기 에고의 구성 요소인 생각 감정 오감에 너가 있냐? 거기 너가 있냐? 하니까 생각 감정만 봤더니 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할게 없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그럼 내려놔라. 제법은 그것들 다 네가 아니지 않냐? 내려놔라. 내려놓고 있으니까 열반에 들어갔죠. 근데 에고는 여전히 있으니까 열반에 들어간 뒤에 또 뭐라 그래요? 나는 해탈했다 그래요. 또 에고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해탈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에고는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계속 에고를 망상이라고 주장하면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것도 다 망상이 되죠. 난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럼 저 망상 부리시네. 뭐가 있어서 간단 말인가? 막 혼자 이상한 선분담 날리고 이럴 수 있다고요. 부처님은 뭔 생각을 하셨을까? 이거죠. 에고에 대해서. 에고가 왜 없어요? 에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괴롭지. 에고 없으면 수행도 안 하죠. 근데 생각 감정 오감이 에고냐? 이 질문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내가 아니란 걸딱 아는 순간 에고가 작동을 멈추거든요. 신기하게. 생각 몰라, 감정 몰라, 오감 몰라 해보세요. 에고도 없어져요. 나라고 할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 이상한 작용인 거예요. 자꾸 나라고 하는 그 에고의 작용이 신기한 작용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가지고 혹시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 초기 불교에서는 에고에 대한 심각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고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가는 법을 인도하는 거지 부처님의 의도는 에고를 가지고 형이상학적 탐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에고 아니란 것만 알아둬라 이거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열반에 들어가. 그 외의 거는 네가 그걸 연구할수록 또 다른 형이상학적인 도그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해도 똑같죠. 제가 얘기해도 그래요. 에고가 궁금하신가요? 근데 에고를 궁금해하시는 그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까 하고 지금 듣고 계신 게 에고잖아요. 이 몸뚱이를 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에고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육군작용은 내 경험이야 하는 그게 에고예요. 에고는 있어요. 에고가 왜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에고가 망상이라는 게 망상이에요. 근데 딱 정신 차리고 에고를 나는 그럼 파악해 보겠다. 에고 너딱 걸렸어. 생각 몰라. 감정 몰라. 오감 몰라 했더니 에고도 없어졌어요. 에고가 없었나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NL이 등장하고 다시 에고가 등장해요. 그래서 망상인가 보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생각, 감정, 오감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게 에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있어야만 에고도 작동해요. 그래야 그걸 내 거라고 할 거니. 내 경험이야, 내 생각이야, 내 오감이야 하는 그게 에고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서 참나라는 게 사실은 I am이다. 나라는 존재감이란 것까지 알고 나면요. 에고가 다른 게 아니라 에고가 참나라는 태양이 빛을 사방으로 뿜어내면 그빛 하나가 보세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빛이 팔방으로 나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빛 하나가 이 컵에 딱 들어와서 컵을 비추고 있죠? 그게 에고예요. 참나. 같은 태양이에요. 요 태양의 빛이, IM이라는 태양이 IM을 비춰가지고 여기에 빛이 IM이라고 비치고 있으면 그게 에고예요. 왜 에고냐? IM하고 컵이 됐거든요. 이 컵은 몸뚱이입니다. IM이 컵을 비췄기 때문에 컵에 제약을 입은 햇빛이죠. 똑같은 햇빛이에요. 참나랑. 근데
이컵 안에 갇히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가 있는 한 에고는 작동하는 거예요. 에고를 망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소우주의 주인의식입니다. 참나가 시공 안에 무수한 생명체를 낳을 때 하나하나의 소우주를 펼쳐낼 때 각각의 소우주에도 IM이라는 의식이 똑같이 생겼겠죠. 참나가 IM이니까 소우주에서도 이 우주가 내 거다라는 IM 이게 딱 주체가 돼서 이게 내 우주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에고예요. 그럼 에고는요, 참나와 함께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에고는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소우주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 소우주가 뭘로 이루어졌나요? 생각, 감정, 오감. 육군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소우주가 육군으로 이루어진 게 계속 변하니까 계속 나는 변하는 것 같죠, 한편에서는. 한편에서는 참나가 영원하니까 에고도 영원해요. 이 에고가 이 중간에 있는 신비한 존재라니까요. 참나와 이 육군 세계의 이 사이에 에고가 있는데 이 에고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를 소중히 하셔야 돼요. 이건 참나의 그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 참나의 아바타예요. 시공 안에 IM이 시공 안에 들어오면 에고로 들어와요. 이 IM이라는 게 신성한 거고, 그 신성한 의식이 시공 안에 들어와서, 그 신성한 태양이 시공 안에 비춘 빛이 에고입니다. 이 빛이 우리 우주, 우리 몸에 비쳤기 때문에 내 소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에고. 그래서 에고는요, 에고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영성으로 되게 낮은 거고요. 영성이 높은 분은 뭐라고 하냐면, 내 에고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 우주에서 내 에고를 진짜 경영 잘해야겠구나. 요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이 더 어른이고요. 에고 없다 하는 분은 이거는 지금 이 영적인 세계에 조금 맛보고 지금 오판하신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나라고 생각했다가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한 걸 보고, 아, 이 에고도 원래 망상이었구나. 이렇게 오판을 하신. 그 무상한 거를 나라고 집착했으니 얼마나 망상인가. 요 측면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 무상한 거를 나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망상인가. 그것도 일리 있지 않아요? 한 면만 본 거죠. 근데 에고가 왜 에고가 우리 우주에 등장했는지를 모르니까. 참나의 나툼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고는 참나의 어떤 작용이다. 시공 안에서 작용하는 참나다. 이렇게 딱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이해하셔야 에고의 본색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 우주가 결국 나구나. 보세요. 시공을 넘어서 들어가도 참나, 나였고, 시공 안에 나와도 도로 내 우주밖에 못 경험하죠. 도로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우주에. 놀랍게도 우주에는 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공을 초월해도 나고 시공 안에 들어와도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게 참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함께 외칠걸요? 나 하면? 나잖아요. 가장 자명한 거 아닙니까? 나. 우주에 지금 현존하는 거 나잖아요. 내 우주에서 현존을 제일 실감하는 거 나죠. 사실 나머지는 다 꿈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저한테는 꿈일지도 몰라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 의식의 대상일 뿐이니까. 인식 주체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실감나게 현존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럼 시공을 초월해봐도 나밖에 없고, 시공 안에 들어와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서 이거를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 체험해 보셔야 실상이다. 이래서 복공, 복공 한 거예요. 복공을 체험하시라고. 이게 지금 그냥 실상이니까, 우리 사는. 이걸로 지금 경영법이 나온 건 아니에요. 육바라밀이 나와야 경영법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처한 실상인 거예요. 복공은. 우리가 처한 실상이다. 왜 근데 구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느냐? 복공도 장난 아닌데. 법공을 몰라도 참나 상태에 깨어서 구공을 계속 하시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우주를 경영을 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우주 경영 잘하는 법 배우는 게 구공이고
내 우주가 처한 실상을 아는 게 법공이라면 법공을 잘 인지 못해도 깨어서 참나접 속에서 육바라밀만 끌어낼 수 있으면 그 안에 이미 법공도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 그걸 법공만 따로 전공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우주를 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공이 귀하다고 하는. 근데 원만하게 하려면 법공 알고 구공 아는 게 제일 원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법공, 구공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희가 군대 있을 때 교관인데 전시 교육과 평시 교육이 달라요. 평시 교육일 때는요, 두루 다 가르쳐요. 전시 교육이면요, 총 쏘는 법만 가르쳐서 보내요. 마찬가지로 제가 전시 상황이라면 육바라밀만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근데 원만하게 가르치려면 아공, 복공, 구공을 다 공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복공 안 가르쳤잖아요. 아공에 바로 구공으로 가르쳤어요. 아공 가르친 다음에 바로 구공이 뭔가요? 팔정도. 팔정도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법공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깨어서 내가 팔정도를 실천하면 복이 온다는 거는 이미 우주랑 내가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건데 그 안에 이미 법공에서 필수 요소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공을 원만하게 알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공, 복공, 구공을 원만하게 알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왜 법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구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구공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깨어서 법공을 통해서 딱 내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 것도 육바라밀 중에 지혜를 닦는 한 부분일 뿐이다. 육바라밀 잘하는 게 제일 귀하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냥 깨어 계시지 마시고, 깨었을 때 법공을 인식하면서 깨어 계시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자명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명함도 육남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있으면, 자명하게 이 상황을 통찰하면서 깨어 있자. 이게 죽으나 사나 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너 우주에 다른 나도 있지 않냐? 또 다른 난 거예요, 그냥. 또 다른 나죠. 왜냐면 그쪽도 나라고 느낄 똑같이 나라고 느끼는 또 다른 난 거죠. 이 우주에서 한 뿌리에 나와서 보세요. 참나가 난데 여기 시공 초월한 난데 시공 안에 들어와서 시공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게내 에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다 나라고 할거 아니에요, 속에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럼 이게 재밌죠. 우리 다 같이 사실 또 다른 나인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인 거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나인 거고. 이상한 얘기 같지만 재밌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도 나, 시공 안에 들어와도 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주 영원한 우주를 얘기해 봤죠. 영원한 우주가 뭔데요? 부처님도 일체 우주는 뭐냐? 육군밖에 없다. 그럼 육군의 주체가 누군데요? 나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공 안에 들어와도 나, 벗어나도 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 가지셔야 성숙한 사고입니다. 에고는 없다 이런 사고는 유치한 발상이고요. 책임 의식 없는 발상이고 아, 이게 시공 밖도 나요. 들어와도 나니까 나를 참잘 가꿔야겠구나. 영원히 나밖에 없구나. 나를 태초 전에도 나요. 태초 우주가 끝나도 나밖에 없고 우주를 통틀어 나구나. 그러면 이 나라는 걸잘 가꿔야겠다. 나를 통해 본래의 나의 뜻을 잘 구현해야겠구나. 이렇게 사고하는 게더 올바른 사고죠. 이렇게 사고하시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이 책임감이 있는 존재가 보살입니다. 소승과 대승 가르는 핵심이에요. 소승은요, 책임감이 없어요. 대승은요, 책임감이 있어요. 무한 책임감. 모든 우주 중생이 또 다른 나라고 보니까 나만 구원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까지 아는 거예요. 또 다른 나들은요. 또 다른 나 안에 우주에도 나랑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내 우주만 정화했다고 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나의 나툼인데
다른 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나를 다 구원해 줘야지 내 책임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고죠. 이게 보살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유교의 공자님도 그걸 아시니까 내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서고, 저 나도 얼마나 서고 싶겠어요. 내가 이렇게 서고 싶고. 내가 저걸 갖고 싶은 만큼 저 나도 얼마나 갖고 싶겠는가. 내가 갖고 싶으면 남도 갖게 해주고. 내가 서고 싶으면 남도 서게 해주고. 이게 당연한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공을 공부하는 안에 법공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법공만 따로 빼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재밌으니까. 그리고 그걸 알면 구공 공부가 더잘 되실 거니까.